그다음 거 봅시다. Do I have to? 앞에서도 했습니다. I have to가 있는데 이건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반 동사 취급을 해서 Do I have to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should를 쓴다. Do I should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요. Do I have to pay? 근데 뭘래요? Deposit.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 혹시나 호텔의 손실에 대비해서 제가 예치금으로 집어넣는 금액이라고 했죠. 그죠? 자, deposit 그랬었어요. 그러면 do I have to pay a deposit? Do I have to pay a deposit? 됐죠?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on my reservation. 그러면 나의 예약 위에. 여러분들은 on을 위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on은 역시 대란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for로 써도 되고 to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bout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Do I have to pay a deposit for my reserv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on my reservation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란 거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거기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해야만 하나요? 해야만 하나요? Do I have to? Do I have to? 됐죠? 여기서 포인트는 Do I have to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시 3인칭 단수다 보니까 이것을 does로 썼어요. 나중에 어법에서도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추도록 하는데 it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does인 거예요. 그러니까 does it include breakfast 그랬어요. 자, 이거 breakfast지 여러분들 breakfast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breakfast. breakfast. 됐죠? 그럼 아침을 포함하나요? 그게 조식이죠. 조식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네. does it include. 이 방은요. 이 세트는요. 자, 아침을 포함하고 있나요? 이런 말이네요. Does it include? 해봅시다. Does it include? Does it include? 그럼 여기다 뭘 붙일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세금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Does it include tax? 다음, does it include servic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 Where can I check in? 그랬어요. 어디서 제가 체크인 할 수 있죠? 카운터가 막 여러 군데 막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디서 체크인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where can I? 앞에서 했던 겁니다. 다. Where can I? Where can I check in? Where can I check in? 당연히 체크아웃은 알아요. 왜냐면 체크인 한 대에서 체크아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Where can I? Where can I? 됐죠? 그 밑으로 가봅시다. How much is the room for a night? 그랬네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모텔이나 호텔 잡을 때 얼마예요? 근데 더 룸이잖아요. 더 룸은 그 방이니까 결국에 거기서 뭐 메뉴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탈로그라든지 거길 보고선 이 방은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찍은 게 스탠다드 룸일 수도 있고 디럭스 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서비스 찰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서비스 어떤 걸 받을 때 이 부가금을 여러분들 찰지라고 했죠. 그럼 how much가 중요한 거죠. How much is까지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how much is the room? 그 다음 보세요. 아까 그랬죠. 대해라 그랬죠. for 위해라 하지 마시고 for a night 그랬죠. to a night 또는 on a night 됐죠. 사실 for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a night에서 on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를 의미해요. one night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how much is the room for a night 또는 how much is the room 더 서비스인데 자, how much is the service charge for a night? 이상 없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